했으니까 지목 3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여보 파트너인 김혜미. 김혜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여보 파트너인 김혜미. 김혜미. 그분들한테 사랑의 셔틀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에 햄이 없어의 김혜미입니다. 제가 이정훈 코치님의 지목으로 이어받아 이번 스매싱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챌린지 참여로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 기부가 된다 하니 응원과 성공을 위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 자, 연습 3번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1번. 자, 세 번째. 감히 좀 오세요. 아니요. 아니.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어떻게 다들 대단합시다. 김혜미 선수와 함께하는 스마시 챌린지 1차 시기 하겠습니다. 도전. 오! 대박! 자, 2차 시기. 강력한 스매싱. 자, 3차 시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4차 시기. 자. 자,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성공, 성공. 차분하게. 자, 5차 시기. 자, 지금 반 정도 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 지금 느낌이 어떤지. 너무 어려워요. 제발. 자, 제발. 자, 6차 시기. 오! 오! 다섯 개. 자, 이번에 7차 시기. 까비. 자, 8차 시기. 오! 9차 시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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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두 개. 두 개. 요거를 맞추면 되는데. 자, 일단 안진호 코치님 이겼습니다. 예스! 이겼고요. 자, 10차 시기 마지막 도전. 이미 늦었어. 아, 그래도 10개 성공. 예, 네, 성공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챌린지 미션 성공으로, 우리 내성 마비로 힘들어하는 희정이에게, 이 영상에 조회수 1회당 1원의 기부금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오, 야. 그리고 저 성공한 거 별개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드림타 아마추어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집중력? 집중력. 집중력? 너무 수상적인데요? 집중력? 그니까, 그, 대회 때만 가면, 네. 그분이 오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진짜 집중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될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네. 네. 그럼 어떻게 집중을 키워야 될까요? 그니까, 뭐, 공을 끝까지 보고, 네. 아, 저 사람을 내가, 이겨버리겠다. 아, 이긴다? 네.
아, 약간 승리에 대한. 그죠, 집착. 욕망. 아, 오. 오케이, 그럼 저도 나중에. 제가 물렁한 편이거든요. 아. 나중에 꼭, 네, 이긴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이겨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또, 혜미, 우리 양과 또 재밌는 레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